ETF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진단하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주 동안 어떤 ETF들이 성과를 좀 나타냈나요? 네, 최근 1주 성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엔터주 강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난 한 주간 K-POP 앤 미디어 ETF가 9%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2차전지 상승 이후에 차기 주도주로 조금 꼽히고 있는 헬스케어 ETF도 지난 한 주간 7%, 8%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철강 ETF 또한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요. 지난 한 주간 7.8%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 그룹의 2차전지 밸류체인 확대에 영향으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한 주가 안 좋았던 ETF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의 부진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중국 관련된 ETF들이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금주 나온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 호조 때문에 지난 1분기 중국의 GDP가 4.5% 증가를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 3.4%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소매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나타내고 그렇죠, 있다는 어제. 부분인데요. 3월에만 10%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보다 작지만 IT 관련되지 않은 수출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분석이 되고 있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여행 관련주들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내수를 중심으로 한 활성화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2023년 경기 방향 뚜렷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수익률 상위 ETF도 준비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 달간 뭐 2차전지 ETF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요. 네.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가 지난 1개월간 31% 상승을 했고 그리고 2차전지 밸류체인 중에 하나죠.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ETF도 27% 한 달간 성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업황 터너라운드에 대한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ETF도 26% 지난 1개월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 대표 지수 중에서 코스닥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대표 지수 안에서도 이제 코스닥 150 그리고 코스닥 150 IT ETF가 지난 1개월간 20%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올해 시장의 상승을 이끈 것은 무엇보다도 또 2차전지였죠. 네. 2차전지와 관련된 ETF가 역시나 성과가 상당히 좋았고 코스닥도 또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놓고 본다면은 2차전지 뒤를 이을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는 업종들 뭐 헬스케어라든지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관심을 받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2차전지는 그래서 어땠습니까? 네, 국내 상장된 2차전지 ETF가 총 5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1개월간 다들 성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겠죠. 네, 다만 그 상승률의 폭이 차이가 났던 부분은 종목의 편입 유무 때문이었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2차전지 상승을 이끌었던 에코프로를 포함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지난 1개월간 상승률을 좀 갈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뭐 이렇게 때문에 이 ETF가 좋다라기보다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활용을 다른 식으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고요. 지난 1주간의 상승률을 본다라면은 사실 좀 시가총액 그 상위 기업들 배터리 3사를 포함한 타이거, KRS, 2차전지, K뉴딜 같은 경우는 1주 동안 7% 상승을 했고 에코프로를 많이 담고 있었던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는 2.4%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안에서도 그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엔터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좋죠. 네. 지난 3월에 텐센트 뮤직이 국내를 방문을 하면서 중국 내 이제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의 대장주라고 볼수 있는 하이브가 지난 한 달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2분기에 1분기에는 음원 판매량이 좋았다면은 2분기에는 다양한 이제 공연 재개가 시작이 되면서 엔터주의 실적 호조 예상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와 관련된 ETF도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상승률 상위로 확인을 해주셨는데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반도체주도 사실 2차 전지의 바톤을 이어받을 것인가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삼성전자 또 부진한 잠정 실적 발표를 예상처럼 하고 감산 이야기가 의외로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간밤에 또 엔비디아에 대해서 회사에서 또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제는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2023년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 해가 되지 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클을 타는 그런 업황인데, 삼성전자 감산으로 인해서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그 사이클의 업턴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절대적인 매크로의 수요 회복이 된다라면은 한번더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도체를 봤을 때 2017년과 2020년의 사이클을 한번 참고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2019년 1월에 그 반도체 공급사 재고의 피크를 확인을 하고 주가의 바닥이 형성되는 그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2023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고요. 네. 국내 상장된 이제 반도체 ETF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국내 주식형 중에서는 한 6개 정도의 ETF가 있습니다. 그 네. 특징을 한번 보시면 코덱스 반도체와 타이거 반도체는 이제 한국 거래소에 반도체 지수를 추적을 하는데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아,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그 부분이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덱스 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KB스타의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빠져 있고 삼성전자와 DB하이텍의 비중이 높은 부분을 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있어서 생산업체 이외에 소부장 기업에 대한 기업 그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는 뭐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이 되어 있거나 SK하이닉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이 소부장 기업들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가 다음 주에 신규 상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사이클의 반등에 있어서 조금 그 무게가 무거운 생산업체보다 소부장 업체들의 어떤 주가 턴어라운드라든지 실적 턴어라운드가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또 깨닫는 것이 ETF는 역시나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꼭 봐야 한다, 투자할 때 이런 점이고, 또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장에 만약에 상승 사이클이 나타난다면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몸집이 가벼우니까요. 이런 종목들 또 담은 ETF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